아트랩타인 하면 또 네. 레오파드 게코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 좀 네. 이제 사실 뭐 개인 브리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게 레오파드 게코라 조금 비중이 좁은 샵에서 그래도 많이 차지하는 애들이 레오파드 게코 종류이고요. 어디 우리 이제 네. 준호준호님도 키우고 계시는 갤럭시. 갤럭시의 특징인 코끝하고 발들 다 벗겨있고 꼬리끝까지 잘 까졌네. 네. 네. 블러드 슈퍼 하이퍼 텐저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외국의 이제 ETC 개코에서 네. 수입이 된 아이고요. 얘는 근데 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네. 핏줄 터진 것 같은 실핏줄 네. 터진 것 같은 그런 발색인데 그 머리통도 좀 네. 얘가 이렇게 넓적하고 네. 눈도 잘생기고 네, 수컷의 그런 특징은 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 이 친구 2세들이 굉장히 좀 되게 붉고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직접 번식도 계속 시키시는 건가요? 네. 진짜 좋다. 찍는 맛 나네. 이제 또 아트랩타일에서 좀 가장 많이 딴 데보다 가지고 있는 게 4개 모프 중에서는 이제 자이언트라고 하는 모프고요. 자이언트 트램프 우와. 알비노. 일반적인 성체보다 좀 더 크기, 골격도 좀 다르고요. 슈퍼자이언트는 아니고요. 슈퍼자이언트는 더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생 기준 뭐 무게하고 이게 있는데 좀 크긴 하네요. 네. 와, 잘생겼다. 네. 동범팸이 잘생겼어. 그 다음 모프는 이제 정글 라벤더 밴딧이라고 하는 모프고요. 아, 이거 저희가 아까 너무 이쁘다고. 네. 와. 밴딧 모프. 예쁘다. 이 친구는 이제 수컷인데 예. 사실 이 친구 말고 오리지널 좀 밴딧의 특징을 좀 잘 가지고 있는 친구는 오~ 네, 색감도 대박. 굉장히 좋고 여자 같다. 코 끝에 이 밴드로 이렇게 이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밴딧 모프의 특징이거든요. 네, 이 친구는 사실 밴딧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는. 왜요? 진짜 여자 같아. 예쁜 여자. 예쁜 여자. 네. 예쁜 여자? 미인형이네. 유아이하고 비교해도 유아이도 사실 밴딧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데 색감이나 이런 게 이 친구들도 잘하면 오래. 이제 얘가 라벤더인가요? 둘 다 이제 정글 라벤더 밴딧인데 직접 해칭도 시키시는 거죠? 아, 네. 해칭은 지금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알통 채운 알통인. 와. 이게 지금 다 무슨 알이에요? 이게 지금 자이언트 선글로 알드라고 아까 자이언트 트램퍼 알드라고 그 다음 블러드 슈아텐 블러드 크로스 알드 네, 레오파드 개코 알드인 거예요? 네 전부요. 네 레오파드 개코 알드 두통 정도 더 아트랩타임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 보면 굉장히 출산 소식이 많더라고요.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 그러니까 거의 농장 출근하듯이 한 번씩 열어보는 맛으로 사장님 어떻게 보면 샵보다도 또 브리딩 룸이랑 가까운 느낌도 들긴 하네요. 네, 좀 레이닝 WI 수컷. 오, 네. 예쁘다, 예, 그죠. 네. 같은 노란색인데도 비교해 보면은 이 친구는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파스텔 느낌. 사람이 따라오는데 눈이. 어, 이 뭐야? 촬영을 좀 아는 친구네. 설레는데. 레이닝 레드 스트라이프. 아까 그 친구는 이제 WI가 들어간 거고, 이 친구는 이제 레드 스트라이프. 빨간 빛으로. 네, 둥에 두 줄기로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아테텔 포스터에도 있고. 오. 아트랩타 입구에 보시면 그 네네. 현수막에 있는 블러드 예. 그 네, 암컷인데 와, 대박. 이 친구 특이한 게 보면은 머리하고 여기 가면 쓴 것처럼 이게 좀 오, 대비가 네. 되는 다 빨간 게 아니라 머리는 노란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빨개지는 네. 케이리스처럼 살짝 네, 특이한 발색을 보여줘. 네.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레몬 프로스트의 알을 가지고 있는 아, 이 네, 네, 임신 중인 임산부입니다. 이런 거는 분양은 안 하시는 거고요? 예, 이건 제가 키우는 암컷. 아트랩타일 처음 오픈할 때부터 함께 이게 영상으로는 이게 사이즈 규격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블러드 트램퍼, 블러드 슈퍼탱 이 아이들도 이제 제가 번식하려고 키우는. 그러면 직접 네 브리딩 시킨 애들도 있어요? 아, 네, 여기 이제 날짜 적힌 애들이 이 날짜에 태어난 애들. 아, 직접? 네. 여기? 이 친구가 아까 그 이제 지금 1월 23일에 태어난 개체인데 이 친구는 자이언트 트램프 알비노. 또 이제 어저께 태어난 이 친구는 자이언트 선글로우. 아, 와, 대박.
그냥 선글로우도 이렇게 예쁘네요. 네. 이제 크면서 이제 몸에 밴드나 이런 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선글로우의 특징인데. 아쉽다. 이렇게 아기 때 상태가 진짜 예쁘네. 네. 카멜레온도 한 마리 있어요. 아, 네. 요거는 이제 펜서 카멜레온인데 로컬은 암빌로비이고요. 제가 이제 펜서는 옛날에 보그랩테일에서 좀 보긴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는 로컬은 암빌로비인데 그 라인이 코카콜라 라인이라 그래서 그 해외에서 좀 이런 색상을 띠는 개체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좀 라인 번식을 한 다가가면 이게 이게 턱을 벌리고 입을 이게 아트랩테일에도 진짜 다양한 네. 동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이게 작은 개구리들 이런 거는 많이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제 국내 최초로 아마 소개되는 처음으로 이제 번식이 된 애들인데 그 이제 양서류 브리더 네. 홍덕편님 네, 홍덕편님 네. 네. 그래서 번식하신 아시안 스파인 토드 저도 그 영성을 네.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 사이즈에서 개구리가 돼버려갖고 아 이게 처음에 그냥 올챙이를 받으신 거예요? 네 올챙이를 원래는 입고를 했던 아이들인데 너무 갑자기 작은 사이즈 뒷다리가 나와버려서 저도 당황했는데 그 상태로 개구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진짜 귀엽다 근데 네. 너무 조그매요 이게 네. 거의 진짜 족쌀만하다 그래야 되나? 진짜 새끼 손톱만한 우와. 네. 유럽에서 이제 인공 번식이 된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이것도 좀 유전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냥 저대로 계속 번식이 되는 건가요? 이제 밀키프로그 이렇게 불리는데 밀키프로그를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그렇죠. 사육장을 이렇게 이쁘게 꾸미니까 또 이게 더 이뻐 보이네요. 네, 생각보다 생긴 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할 것 같고 난이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보신 화이트 트리플로 있잖아요. 네. 잠깐 지나간 그 친구들처럼 거의 지금은 이제 수컷 또 지금 이 색깔은 사실 색깔이 다 올라온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석상 있잖아요. 가골 석상 네. 그렇게 생긴 그 친구는 아마 지금 이제 임신 추정인 네. 가골 개코는 레오파드 개코하고 다르게 배란이 오면 이렇게 배가 빵빵해지거든요. 얘는 수컷인데 왜 이렇게 빵빵한 거야? 걔는 이제 살짝 비만 돼지 그냥 건강한 뭐 이렇게 포스터도 있어요. 네 아까 보신 암컷 와~ 네 하고 슈아텐 선글로우 하고 뭐 밴딧도 아까 보신 네. 네. 그러니까 국내에 포스터나 이런 굿즈 상품들이 사실 많이 없어서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에서도 파충류 시장이 어느 정도 활발하고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런 건 왜 없을까 해서 요거를 제가 좀 제작을 하게 된.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네. 볼파이톤도 아까 핸들링 하신 클러비. 네. 와. 네. 근데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 포스터. 요거는 그 제가 그 선물로 아, 진짜요? 그 준수로님께 사실 준비를 했는데 요거 집에 가셔가지고 액자로 해서 해놓으시면 네. 별건 아닙니다만 네. 아니에요 별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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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제가 준호준호님 이번에 또 구독자분이 네. 만 명 이제 임박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제가 사실 뭐 이벤트 지원을 하고자 똑같이 세트를 지금 다섯 세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야, 이건 제가 그럼 진짜 제 구독자 만 명이 되면 구독자 분들에게 이벤트로 다섯 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아트랩타일에 있는 이 포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곳에 써주시면 좋겠네요. 대박이에요, 진짜 아트랩타일 진짜 더 흥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예, 아트랩타일에서 함께했고요. 여러분 아트랩타일 지금 어디였죠? 지하철역이? 저희 주염역, 3호선 주염역 3호선 주염역 근처에 네.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방문하기 너무 좋아요. 편하고 이제 쾌적하고 깨끗하고 이제 많은 분들 오셔갖고 방문도 하시고 또 여러 생물들 입양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